보물 알리는 3월 삼진 날 팔공산에서는 갓바위 산신대제가 열렸습니다. 선본사는 9일 은인사 주지 동간스님, 선본사 주지 법성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성각에서 팔공산 갓바위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. 법성스님은 매년 등산객의 안전을 기원하며 올린 작은 기원제들을 엮어 올해 산신대제로 첫 격식을 갖추어 봉행했습니다. 동간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국유사에는 3월 삼진날 산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전해진다며 명산 5악 중 중악으로 불리는 팔공산은 그 전통이 오래 남은 곳이라며 팔공산 산신대제의 전통을 소개했습니다.